조동일 문화대학 강좌, 조동일 창조 주권론. 조동일 창조 주권론 1 제2부 창조 주권론 1 제2부 암 제1강 앎은 스스로 얻는다 에서 제20강 새로운 학문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제2부 암 제18강 서사구조 세계사의 대전환이 요망되는 시기에 우리에게 거는 미래 개척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창조주권을 기본 원리로 새로운 시대를 설계해야 합니다. 조동일 학술원 회원이 이에 관해 문학에서 하는 철학의 지론을 펼쳐냅니다. 이야기 전개의 앞뒤 관계가 서사 구조를 이룬다. 서사 민요에 볼수 있는 단순하고 명확한 서사 구조가 인물 전설에서는 복잡하게 얽히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이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지체가 상이한 몇몇 마을에서 극우장 여러 인물을 두고 논란을 열띠게 벌리는 이야기판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각기 참여해 서로 다투는 세계 문학의 실상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여겼다. 놀라운 발견이 동력을 제공해 말썽 많은 칼레 소설을 휘어잡는 이론을 이루어가겠다고 작정하고 소설의 사회사를 세계적인 범위에서 비교해 고찰했다. 서사면요는 고난, 해결의 시도, 좌절, 해결이 이어져 나오는 단락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려운 조건을 무릅쓰고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인물전설은 고난 해결의 시도, 좌절 해결의 시도, 좌절로 이루어진 것이 예사이다. 좌절 다음에 해결의 시도가 한번더 있고, 결말은 좌절이다. 고난이나 좌절이 더 커서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한다. 차이점에 대해서 두 가지 이해가 가능하다. 서서민요는 자아의 민남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인물전설은 전설일반의 특징인 세계 횡포에 의한 자아의 패배를 나타낸다. 서서민요에서는 개인의 삶을 다루지만, 인물전설에서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갈등을 문제 삼는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서사문학의 여러 모습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을 마련할 수 있다. 인물의 전설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구조의 층위다. 해결의 시도를 거쳐 좌절을 이루는 주역이 누구인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처음 생각한 것과 다른 하위의 층위가 있고 다시 살피면 그 하위의 층위가 있다. 신유한의 경우를 들어보면 세 층위가 나타난다. 층위 1은 서자로 태어나 과거에 급제한 신유한이 아까운 인물이라는 것이다. 층위 2는 신유한은 서자로 태어났으므로 적자인 일가 친척보다 뛰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층위 3은 신유한보다 더 천하게 태어났으므로 더 뛰어난 인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유한을 어느 층에서 이해하는가는 이야기를 하고 듣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 하층일수록 아래의 층위를 선호한다. 그 때문에 개인 사이에 또는 집단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난다. 구조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서 현장론적 구조 분석이 필요하다. 서사문학의 공통된 특질은 자아와 세계의 대결을 가치관의 논란을 갖추어 전개하는 것이다. 전설은 자아에 대한 세계의 우위가 전제되고 소설에서는 자아와의 세계가 상호 우위를 관계를 가진다.
전세를 쓰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사람들이 벌리는 논란을 소설은 작품에서 구현한다. 인물 전선을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들이 가지는 관계에 대한 현장론적 구조 분석이 소설 내에서는 작품이 창작과 소비 양면과 연관되어 있는 양상에 관한 문학사회학적 고찰로 확대되어야 한다. 인물 전선을 조사 연구하면서 작은 범위에서 분명하게 얻은 경험과 성과를 한 시대나 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에 전용해 소설 이론을 마련할 수 있었다. 소설의 사회사 비교를 보자. 인접한 다섯 마을에서 구구장 인물 전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조사에 발진 성과를 최대한 확대해 세계 일주를 했다. 한국, 아시아 다른 나라, 유럽, 아랍,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지에서 소설의 문제작을 광범위하게 찾았다. 고찰의 시각을 다양하게 잡아 소설의 전문을 입체적으로 파고자 했다. 인물전술 조사 연구에서는 민촌, 아전촌, 반촌, 농업, 업, 상업을 하는 민촌들끼리의 논란이 문제가 되었는데 소설사에서는 고찰의 단위를 최대한 확대해 동아시아 유럽 제3세계의 대결을 파악해야 한다. 동아시아 소설이 앞서다가 유럽 소설이 추격하고 제3세계 소설이 선두에 나서는 과정을 거쳐 선진이 후진이 되고 후진이 선진이 되었다. 이것이 생극론의 전개의 당연한 과정이다. 소설은 생극론을 구현하면서 등장했다. 그런데 중간에 상생과 상극이 서로 어긋나는 사고가 생겼다. 상극만의 소설, 상극과는 이질적인 상생을 갖춘 소설이 나타난 것은 그리 심한 이탈이 아니다. 유럽에서 상극을 피해나가고자 하는 작가 소설, 상극을 내면 심리 속에서만 추구하는 내면 심리 소설, 상극을 무효로 만드는 신소들이 차례로 등장해 소설의 생극 구조를 해체해 소설을 망치는 것이 문제이다. 그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은 생극 소설을 되살리는 것이다. 제3세계에서 널리 시도하고 있는 생극 소설 창조의 작업을 아프리카에서 특히 모범이 되게 수행해 아프리카 소설이 세계사의 희망이게 한다. 세계의 경제사나 정치사에서는 아프리카가 희망일 수 없고 절망의 이유가 된다. 그러나 절망의 이면에는 희망이 있고 절망이 바로 희망이다. 아프리카의 절망적 상황에서 인류가 희망을 가지게 하는 위대한 소설이 자라난다. 가장 처참하게 절망해야 할 곳에서 가장 희망이 찬 소설이 이룩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유럽 문명권 제1세계는 경제적인 변형과 정치적인 발전을 자랑하고 있어 소설이 망쳐진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인류 역사는 극적인 대조를 거치면서 예상하지 못할 반전을 거듭해왔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조동일 문화대학의 창조주권론 1,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창조주권론 1 강의가 곧 종료됩니다. 1부 20강, 2부 20강 모두 40강 강의를 들으신 분은 논평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 2부 1강부터는 조동일 교수님의 다른 강의 남불문화기행 선진국의 허실도 시작되어 두 개의 강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강의는 모두 조동일문화대학 정식 강의입니다. 2부 11강부터는 정식 강의 외에 특강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강으로 한국 몽골 문학 비교가 탑재되었습니다. 조동일 교수님은 한국 문학부터 시작하여 동아시아 문학, 세계 문학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셨습니다. 연구 분야도 문학에서 역사와 철학으로 넓히셨으며
대상을 직접 연구하는 학문에서 학문에 대한 학문인 학문론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철학은 철학 알기가 아닌 철학학이어야 하는데, 철학 알기에 멈추는 철학 연구의 학문 풍토를 지탄하시면서 직접 생극론을 주장하며 철학학이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생극론 철학의 하위 강론으로 대등론과 창조 주권론을 말씀하십니다. 대등론은 인간 관계에 관한 학문이고, 본 강의인 창조 주권론은 개인이 생극론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함께 들으시면서 조동일 교수님의 전체 이론 중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 강의인지 살펴보시면 전체의 구도와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상 강의 진행을 담당하는 이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